민족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한민족 혹은 배달결애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허구 혹은 환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대륙의 주인이며 문명의 중심이었던 우리를 반도에 가두고 왜소하게 세뇌시키려는 중화와 일제 그리고 그 추종자인 반역의 무리 식민 4대 매국 사관이 퍼뜨린 더러운 음모 중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허구인 것이다. 옛 조선이 강력을 삼한, 즉 중원의 발한, 한반도 변한, 만주의 진한으로 나누어 다스렸으니 우리는 한민족이며 이를 통합하려는 의지의 천명이 바로 대한인 것이다. 배달 혹은 박달은 밝은 빛의 땅이라는 뜻이니 우리는 빛을 숭상하는 천손족이 주축이 된 다민족 배달 또는 박달 연방국의 자랑스런 후예인 것이다. 대몽항쟁이 끝나고 고려 권력 2인자에 올랐던 보각국사 일현이 민족 소멸의 위기인 몽고 내전 간섭기에 군이 인각사에서 말년을 보내며 환국, 배달국, 조선의 역사를 3대의 가족사인 듯 우회적으로 축소한 것은 천하 패권을 쥔 몽고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니 우리 역사의 자취를 기록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이나 역사를 가공의 이야기로 오해 혹은 악용할 여지를 남긴 점이 아쉽다. 그러나 조금은 역사를 공부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되면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축소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역사는 찢기고 축소되어 온통 거짓으로 도배되어 있다. 대다수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 우리는 역사와 땅과 조상 그리고 우리의 혼을 팔아먹으며 반도의 남단에 스스로 가둔 채 노예로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진실로 세뇌당한 거짓은 무엇인가? 첫째, 단군 신화라는 말부터 버려야 단군이 살아난다. 단군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고대적 해석이 구전된 것이니 왕함 단군부터 47대 고열가 단군의 역사와 더불어 역대 환웅의 역사, 역대 환인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 신화는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의 이념, 철학, 신념 등과 같이 강력한 가치체계였으니 신화는 역사적 사실을 미화하고 신성함을 부여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고로 단군의 이야기는 배달연방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의 탄생과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주민인 천손족이 토착세력 중 웅족 등의 우방과 혼인 등의 방법을 통해 호족으로 대표되는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고대 국가의 탄생을 천명한 것이 신시개천인 것이다. 마고 즉 삼신할매 혹은 칠성신앙 모계사회에 뿌리를 둔 대륙과 한반도에 천손족 박달족이 이주하면서 중화 관점에서 동유로 부른 한예맥 등 구이화의 다민족 연방국가를 태동시켰던 것이다. 중화와 일제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역사 왜곡 축소하려는 음모로 불태운 수많은 사서 중 살아남고 알려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살펴보면 주몽은 동부열을 탈출하면서 강가에서 스스로를 천재지자로 불렀지 않은가. 또한 주몽을 단군이라고 적고 있다. 거기에 몽고가 천신을 탱그리 즉 단군으로 부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날 형제국가로 칭하는 튀르키예가 바로 고구려와 연맹했던 돌궐이며 흉노, 선비, 금과청을 세운 여진, 요의 거란, 몽고, 일본 모두 범배달 연방국이었음을 공부하는 자는
알게 된다. 우리는 과학이라는 미신과 개신교라는 미신에 중독되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일신 사상이라는 편협된 시각으로 범신론적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대대손손 천지 만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았다. 천지인 삼신일체 사상이 그것이다. 베달의 필독서 부도지에서는 우주를 거대한 소리로 본다. 물질은 최종적으로 파동이미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천부경 81자에 우주 생성과 운행의 장엄한 비밀이 모두 담겨 있으며 선가 혹은 난가 사상으로 발전하여 우리 선조들이 문명의 중심이 되어 수천 년 대륙의 고토를 지배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조상의 얼과 유산을 상실하고 있지만 태극기 무궁화만 봐도 조상의 자취와 숨결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한편 사회 진화론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은 신기루에 빠질 수도 있다. 문명이 항상 우상향하는 주식처럼 발전했다는 현대의 오만과 착각을 버리고 역사를 봐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 남긴 거대한 고인돌들과 적석축만 봐도 영락대제 광개토 대왕비만 생각해도 황룡사 9층 목탑을 상상만 해봐도 우리 민족사의 박물관이라 할 요하 일대의 고대 문명만 봐도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진보의 산물이 아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식의 단순한 도구적 접근은 제고해야 한다. 역사는 사람의 맥박처럼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며 조금씩 변화한 것이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발전했다는 현대의 착각을 경계할 일이다. 인도의 허황후, 외인 석탈해, 중동인 처용, 신라 김씨 조상 흉노 김일제, 오래전부터 계속 대륙과 해양에서 우리는 활발하게 교류해온 다민족 국가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 머릿속의 반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식민 4대 매국의 경계가 우리를 좀먹는 망국병이 아닌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주체 역사관과 나와 나의 공동체를 위한 원대한 이상을 펼치려는 사명감으로 더 큰 세상을 꿈꾸는 거시적 세계관과 도전정신, 배달의 중흥은 여기서 시작될 것이다. 둘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은 개천절이 아니다. 또한 백두산은 태백산이 아니다. 민족의 영산은 천산이다. 우리 민족 상구사의 주축인 지배세력은 천산 즉 텐산 일대에서 천신신앙, 말하자면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신과 인간 혹은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고차원적 정신문명을 가진 박달 혹은 배달족이다. 환인을 수장으로 한 최초의 국가를 탄생시켰고 이후 환웅이 삼위태백의 수도 신시를 열었으니 이것이 참된 개천인 것이다. 5920년 전의 일이다. 태백의 정확한 위치는 연구하고 찾아야 하겠지만 중국 북서부나 만주 어딘가일 것이다. 백두산은 태백산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후 배달국은 흔히 치우천황이라 알려진 14대 자오지 환웅에 이르러 수도를 신시에서 청구, 그러니까 오늘날 산동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중원 공략에 나섰으니 우리 민족이 독주하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런데 사마천은 사기에서 중화의 시조로 삼는 헌원이 치우를 물리쳤다고 하면서도 헌원이 평생 치우를 두려워하여 보초를 세우고 잠을 잤다는 일관성 없는 기술을 남기고 있다. 치우가 전쟁의 신으로 중화의 공포가 되고 도깨비 문양, 뚝기 등의 형태로 우리 역사와 함께 한 것은 위대한 역사의 정점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개천절로 삼은 날은 4356년 전 배달국을 계승한 조선을 왕음 단군이 개국한 날이니 개천절을 바로잡고 단기가 아닌 신기, 즉 신시 개천을 최소한 우리 역사의 시발점으로 수정해야 옳다. 배달국의 뒤를 이은 조선은 4356년 전 중국의 경우는 요임금 시기 근거지를 만주로 옮겨 아사달에 도읍했으니 산동을 포함한 배달국의 중원 영토는 조선의 식민 제후국으로 삼았다.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정당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이후 부여의 사출도 신라 육부 등에서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는 사망오제 신화시대에서 하상주로 이어진다지만 하나라는 실체가 없는데 최근 하상주 단대 공정으로 상상을 역사화했다고 한다. 중화가 뿌리로 삼는 삼황도 실제로는 배달의 후예들이니 팔교의 창시자로 역법과 태극기의 모체인 태오복희씨, 농업과 의학의 신으로 추앙받는 염제신농씨, 지금 우리 조상을 중화하는 자기 조상이라 도덕질하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족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화민족주의의 뿌리인 허구적 화학관념은 화산과 황하라는 지역을 근거로 배달의 범세계적 다원주의에 반대하는 화화중심주의에서 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도유럽어족의 이주세력이 배달연방의 대동세상에서 이탈하려는 지역주의 저항운동에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동북아에서 이질적인 두 개의 문명으로 분화되어 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중화의 시작은 배달의 식민지에서 출발했고 그 이후에도 소위 순수 한족이 중원을 지배한 시간은 우리가 중심이 되었던 시간에 비하면 급히 짧고 미천하다. 주, 한, 당, 송, 명 고작 그 정도뿐인 것이다. 사마천의 역사사기인 사기에서 스스로 천자의 기록인 사망오제 본기를 뺏고 후대에서야 춘추필법에 따라 상상력을 발휘하여 소설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 요가순에게 양위했다는 것도 거짓이라 한다. 요인금의 아들이 조선의 일원으로 나무리하자 순이 왕위를 찬탈하여 분리독립의 길을 가려한 것이다. 고대 강력을 보면 지금의 거대 중국은 없다. 현 중국은 청나라의 영토 확장의 연장선상에 있고 한족이라는 자들은 황하와 장강 사이에서 겨우 숨어 살았던 것이다. 은어의 청동기 유물과 갑골 문자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상나라, 상을 멸하고 본격적 중화주의를 열게 된 주나라 모두 손바닥만한 소국이었다. 조선의 제후국인 상을 주가 반란을 일으켜 멸망시켰으나 천자국 조선이 묵인해 준 것이 너무 아픈 치명적 오판이었던 것이다. 한 줌도 안 되는 하화족이 조작한 오만한 세계관이 소위 오랑캐론이다. 동이, 남만, 서융, 북적. 지금 우리가 옛 종놈들이 주인인 우리를 멸시하던 욕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부르고 있으니 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런데 동의에서 동이라는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스스로 우리 강력이 산동, 중국, 동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를 반도에 가두고 있지 않은가. 주나라 무왕을 도와 중원의 조선 제후국 상을 친 태공만 강씨는 염제신농씨의 후손이며 상의 예법과 문물을 오랑캐의 것이라며 주의 가치로서 중원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공자 자신도 배달의 후손이었다. 이해가 쉽게 비유하자면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처럼 중화도 우리 배달결의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앞지르는 꼴이다. 그래서 중화팽창주의자들은 집요하게 자신들의 뿌리를 숨기고 미화하고자 우리 역사를 파괴하려 했고 명에게 조상과 역사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성계와 성리학자들이 민족정기와 역사 파괴에 치명타를 가했다. 여기에 일제의 역사 왜곡이 결정타를 날리고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서양 귀신 숭배하는 매국노들이 민족 말살과 역사 파괴를 마무리했으며 무지하고 무관심한 다수들이 묵시적으로 범죄에 동조하는 꼴이다.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의 자치이니 웅족, 호족, 조유족 등 숭배 대상이 다른 한, 예맥 등 다양한 토착 원주민과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천손족의 사회통합 과정이며 배달의 가치에 반기를 든 화하와의 투쟁의 기록이기도 하다. 유불선 삼교를 아우르는 풍류를 중심으로 고도의 정신 문명의 토대 위에
수천 년 독보적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우뚝 섰지만 정신 문명이 쇠퇴하고 스스로 와해되며 주도권을 넘겨주고 굴욕적으로 반도에 갇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영광과 수모의 대장정이기도 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과거가 현재와 동일하게 이어지지 아니하듯 현 상황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고토로 돌아갈 수 있다. 조선은 삼한강경제라는 행정구역에 의해 만주의 대당군이 직할하는 진한 혹은 진조선, 하북 산동 중국 연안을 관할하는 발한, 달리 발조선, 한반도를 마한 혹은 막조선으로 나누어 부당군을 각각 두었으니 옛 평양인 지금의 요양 일대에 왕함성이 있었다고 중국의 문헌들조차 고증하는 바 명의 공식 지리지 대명일통지에도 그리 적고 있다. 배달의 중원 영토 사항을 제후인 주 무왕과 강태공이 치리하자 충신 백이숙제는 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먹다 죽었고 기자는 발한으로 망명하여 그 후손이 발조선의 부당군이 되었고 마지막 후손인 기준이 위만에게 속아 나라를 빼앗겨 위만조선이 되면서 사실상 전체 조선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식민 4대 매국사관은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으니 특히 검색 자료들은 어이가 없다. 치우, 복희, 신농은 중국인으로 팔아넘기고 주나라를 거부한 백이 숙제도 주나라 사람이라고 버젓이 골빈 소리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역사책이라는 쓰레기 속의 역사 왜곡을 짚어보자. 서력 기원전 108년 한과의 전쟁으로 고조선이 멸망했다고 우리는 세뇌되어 왔다. 그런데 사기의 기록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역사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올바른 민족 사설을 봐야 진실이 드러난다. 한의 침략으로 망한 것은 조선이 아니다. 조선의 서방 영토인 발조선 즉 발한이 망한 것이 사실이다. 한에서 도망한 망명객으로 정통성이 없는 위만 정권에 기존 조선 지배층이 등을 돌려 내분으로 발조선이 망했다. 그런데 전후 처리를 보면 한의 수군, 육군 장수들은 모조리 죽거나 벌을 받고 항복한 발조선의 지배층들은 대부분 산동이나 중국 일대의 기존 자기 땅에 한의 제후로 봉해졌다. 승리한 나라의 기록일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발조선을 치는데 너무 많은 국력을 소진했지만 그래도 이긴 전쟁이었다. 왜 기록은 승리의 기록이 아닌가? 전쟁이 더 있었는데 숨긴 것이다. 기울어가던 조선은 말기에 국정쇄신 차원에서 초대 당군의 아들 부여의 이름을 따 국호를 부여로 고쳤으나 나라는 이미 쇠락하여 해모스가 북부여를 건국하고 고열과 단군이 하야함으로써 오가가 공화정을 폐기하고 2000년이 넘는 역사가 막을 내리고 우리 민족의 우월적 지위와 지배는 종식되었다. 이로써 배달 연방국의 질서는 붕괴되니 각 민족들은 이탈하여 분화되고 본격적으로 투쟁의 시기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진한 진조선이 와해되면서 일부 세력들이 이탈하여 신라의 토대를 닦았음은 삼국사기 신라 봉기의 도입부에 등장한다. 신라는 무엇을 새롭게 펼치려 했을까? 조선의 이상과 가치와 질서를 다시 정비해 새로 널리 펼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박창범 교수의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는 대륙 삼한의 명백한 증거 중 하나이다. 고대사의 천문 기록을 토대로 관측 위치를 추적한 결과 초기 신라와 백제가 모두 중국에 위치했음이 드러났다. 식민 4대 매국노들은 부정하지만 사기, 일본 서기는 정확도가 현재의 낮은데 반해 우리 사서의 기록은 대부분 적중한다니 누가 봐도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아닌가. 아무튼 조선은 사라지고 북부여가 그 공백을 메우기 벅찬 상황에서 한반도 마한 막조선은 쇠퇴하고 발조선이 내분으로 무너지자 욕심을 낸 한이
진정한 천자의 땅 북부여까지 침략했지만 유약한 4대 고우루 단군을 대신해 고두마칸이 의병을 일으켜 한을 패퇴시켰던 것이다. 중화패전의 기록은 삭제하고 반쪽짜리 역사만 기록으로 남겼으니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짓말만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이며 반대로 북부여 승전의 기록도 삭제되었으며 억지로 동부여 건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신비주의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부분만 겨우 남았다. 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두마칸이 고우루 단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역사를 꿈에 선인 혹은 신인이 나타나 이 땅은 내 자손이 장차 다스릴 테니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라 했다고 전한다. 이 숨겨진 영웅 고두마칸이 동명왕 즉 동방의 빛이라 스스로 칭한 인물이며 고주몽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이다. 왜곡된 역사는 서로 다른 인물을 한 사람으로 우기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라. 눈을 크게 뜨고 부디 생각을 열어라.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명확해진다. 광개토 대왕 비문은 출자 북부여로 시작한다.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묻건대 너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찾아라. 그리고 잊지 마라. 자, 그렇다면 민족이란 과연 무엇인가? 민족은 공동체이다. 민족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 혹은 동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족권을 고취하여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 혈연은 자연 발생적 요건이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이방인도 누구든 배달의 이상을 믿는다면 대환영이다. 반면 우리 안의 반역자들은 우리의 적이다. 둘, 언어는 민족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공통분모 중 하나임이 확실하다. 셋, 지리적 요인도 중요하다. 넷,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 양식도 민족적 동질감을 강화한다. 문화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다섯, 신념, 종교 등 가치체계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단연코 민족 공동체 의식의 근간은 동일한 역사 인식이 있다 하겠다. 내 자신의 뿌리 의식이 바로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 것이다. 선조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이상을 대를 이어 공유하며 새로운 시대의 질서에 그 이상과 가치를 접목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 노력하는 한 그 민족은 어떤 시련과 도전도 이겨내며 부침을 반복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하여 역사와 역사의식을 상실하는 순간 그 민족은 소멸하게 되는 바 우리가 지금 사대주의 매국노들의 손에 놀아나며 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두려울 따름이다. 정리하자면 역사는 지나가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며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고로 역사를 버리면 자신을 망각하고 미래를 잃게 된다. 민족이란 동일한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전승되어 온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사명감으로 연대된 역사 운명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내 젊지 않은 나이에서야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다시 내 눈으로 보고 배달의 필독서인 부도지 규원사와 삼성기 단군세기 태백일사 북부여기를 접하며 놀람과 부끄러움으로 책장을 넘기더니 천부경 81자를 알게 되어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답답함이 가슴과 머리에 차올라 터질 듯 하더라. 거짓으로 도배된 사마천의 사기와 일본 서기를 자기 역사인 듯 신봉하며 우리 역사는 부정하는 매국노들이 외세가 키운 외래 종교의 독버섯을 퍼뜨려 단군상의 목을 치는 막대먹은 말세에 이르렀다. 반역의 무리를 척설하지 못하고 손 놓고 구경만 하는 죽은 나라가 아닌가. 이토록 지독한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례가 없다. 해뜨기 전에 지독한 어둠인가.
망국의 초읽기인가? 내 재주도 짧고 의지도 미천하여 속으로 생각만 넘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이만 쌓이는 서글픈 세월이다. 천지신명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달려갈 것이나 지금은 부질없는 넋두리만 늘어놓으며 먹고 사는 일에 바쁠 따름이다.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다. 진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옥기, 비파형 동검, 적석, 총 등 조상들의 자취만 따라가도 배달의 길은 열려있지 아니한가. 다시 찾아 새롭게 세울 우리의 혼이요 바른 역사라 할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자라나는 우리 배달의 후예들이 굴정의 오랜 잠에서 깨어 이도여치 홍익인간의 이상으로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랑스런 대안의 선봉에 설 그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린다. 4356년 4월 2일 양력 5월 21일 이 땅의 배달의 후예들에게 고함.